엄마 배 아파. 아이고 우리 기훈이 배가 아파요. 기훈이 배가 꼭꼭 찌르는 듯이 배가 너무 아파요. 아 그래. 이렇게 아픈 병원을 가야 되나. 병원 안 가요. 아 무서워. 병원 무서워. 안 가. 배 아파. 아니야 기훈아. 병원은 무슨 엄마가 너를 병원 데려가겠니. 있잖아 이 엄마 손만 있으면 걱정이 없어. 엄마 손 봐봐. 요거 요거. 엄마 손 너무 커. 맨날 이렇게 맞아서만 그렇지 이게 또 다른 데도 쓰인단다. 이게 엄마 손이 약손이에요. 기운이 아픈데 그냥 엄마가 이렇게 만져주고 그냥 이렇게 만져주고 이러면은 금방 나아요. 엄마, 다 해볼까? 엄마 손이 약손. 엄마 손이 약손. 엄마 배 아픈데 거긴 엉덩이잖아. 아, 뭐, 요 연기를 계기로 우리 기훈 씨의 몸 구석구석을 제가 만져보는. 네, 아, 뭐, 그거는 네, 느껴지지 않고요. 저희 네. 아이 연기 참나. 네. 늘 항상 힘듭니다. 아니, 그래도 잘해요. 잘 어울리죠, 실장님. 뭐, 뭘 하셔도 잘 하시는데, 네. 다음에는 꽃미남 연기 한 번. 그래요, 그런 거 한번 해주시면. 뭐, 느끼남, 이런 것도 괜찮고요. 괜찮아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점점, 네. 점점 연기 욕심이 나네요. 아, 그래요? 네네네. 꽃미남 뭐, 이런 거면은 다음. 그거는 이렇게 사모님 이런 직업인가? 아,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것도 한번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오늘 엄마 손이 약손 이런 게 나왔는데 꼭꼭 네. 관계된 직업, 뭐 병원에 관계된 저 알 직업인가요? 것 같습니다. 뭐예요? 약사, 약사 뭐 간호사 뭐 이쪽이 네. 아닐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아, 예, 그렇죠. 그런 쪽으로도 예상이 될 네네. 수도 있는데 네. 오늘은요, 그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조금 전에 이제 엄마가 연기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네. 배가 아프면은 왜 배를 이렇게 살살 문질러 주시면서 네. 뭐 엄마 손은 약손 또는 할머니 손은 약손 그렇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장갑 쪽 직업인가요? 손 얘기 나오니까. 네. 네.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배가 좀 나았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할머니나 엄마가 해줬던 일이 바로 복부 마사지.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현대판 할머니 약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베이비 마사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이비 마사지사가 따로 있어요? 저 그런 직업 생소한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생소합니다. 어릴 때 기억나시죠? 엄마 손은 약손. 이거 진짜 엄마가 딱 그냥 한두 시간만 해주시면 네. 배가 싹 낫는. 언제는 약손인데 언제는 아픈 손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무서운 손이 되고요. 네. 그런데 야, 이 손이 부활하는 그런 네. 직업이라니까 오. 좀 놀랍고 좀 신기한 그러게요. 겁니다. 네.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부모가 아이와 신체 접촉을 자주 하는 것이 육아의 기본으로 여겼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아프리카나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네. 인디언들은요. 아이가 출생을 하면 한 4살이나 5살 때까지는 꾸준히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일상적인 문화였고요. 네. 그 일을 해주는 전문가도 있었어요. 그 이제 동양에서는 명나라 때 네. 소아 안마경이라는 전문 서적도 발간이 됐었고요. 아, 그러면서 소아 안마란 이름으로 이제 가정의 자장가처럼 이렇게 전해 내려왔었어요. 그러다가 서양 의학이나 서양식 육아법이 들어오면서 네. 차츰 잊혀지게 된 직업이죠. 왜 우리가 아이는 자주 안아주면 버릇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네. 서양식 육아법 때문에 사라졌는데 네. 현대 의학이 발달을 하면서 이 마사지가 아이들한테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입증이 되면서 이제 점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네. 즉 이제 전통적이었던 소아 안마가 현대에 와서 베이비 마사지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을 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아니 굉장히 생소하다고 느꼈는데 예전에도 그렇죠. 있었네요. 네. 주부님은 이 베이비 마사지라는 직업이 있는지 원래 알고 계셨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글쎄요. 이제 주부 집에서 주부 살림만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네네. 그런 생각에 우연찮게 제가 이런 걸 요 근래 제가 알게 듣게 됐어요. 되신 거예요. 네. 어렸을 때 그럼 아이들 이렇게 마사지는 좀 해주시는 편이셨어요? 당연히 했죠. 그렇죠, 저도 그렇죠. 아이를 셋 키웠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저희 아들이 막내가 고2인데도 네. 막내가 고2면 첫째는 어떻게 되나요? 25요. 오, 근데 네. 지금도 아프면은 엄마, 나 여기 배가 아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장난 삼아 또 이렇게 진짜로 옛날 그 네. 저기 차다의 둘째 때 해줬던 것처럼 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엄마 손은 약속하면은 네. 그 고2 남학생인데도 네. 가만히 있어요. 네. 확실히 효과를 느낀다고 하나요? 네, 예. 아,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는. 네. 그게 커서도. 근데 우리 주부님 네. 이렇게 뵈니까요. 주부님의 어떤 그 푸근한 인상과. 맞아요. 그리고 그 따뜻한 소리. 네. 보이스가 이 손기가 합쳐진다면
정말 약효가 있지 않을까. 저희 어머니도요. 네. 네. 저 굉장히 막 저희 어머니는 손으로 굉장히 저를 많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엄마 손은 약 손은 기본이고요. 네. 어릴 때 이 치과에서 네. 이빨을 치아를 뽑혔으니까 네. 병원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집에서 실로 해갖고 무슨 얘기 말 시키시다가 네. 이발을 탁 치시면 이렇게 네. 그런 격도 나고요. 또 키 크라고 다리도 막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그거 진짜 많이 이런저런 마사지를 많이 예. 해주셨는데 이 베이비 네. 마사지가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좀 네.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부님이 그 자녀분들한테 해주셨던 일이 바로 네. 그 베이비 마사지사가 하는 일인데요. 네. 일단 영유아의 아기들에게 이 마사지를 통해서 신체 발육과 건강 그리고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이 영유아를 직접 마사지를 해주는 일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마사지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일도 같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베이비 마사지의 대상은 생후 2개월에서 한 만 1세까지의 영아들이 대부분이고요. 네네. 요즘에는 한 만 6세 정도까지 유아들을 대상으로도 마사지가 진행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베이비 마사지사는 저희가 알고 있는 엄마 손은 약속 이 마사지만 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좀 더 전문적으로 네. 어떤 효과를 증진시켜 줄 수 있는 마사지 테크닉을 많이 발휘하는 사람이죠. 아니 근데 일반 왜 마사지 샵에 가니까 네네네. 요즘에는 왜 여성분들에 이어서 남성분들도 마사지 많이 받는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관리샵에 갔더니 오히려 아이들도 오는 거예요. 엄마가 데리고 와서 키 크게 해주는 마사지 이런 거를 받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마사지를 해주는 분들을 베이비 마사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아이들은 네. 성인하고 달라서 마사진 네. 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신체 부위별로 이제 골고루 마사지하는 법을 배워서 해주는데요. 뭐 얼굴 마사지, 팔다리 마사지, 네. 가슴 마사지, 복부 마사지, 그리고 등하고 엉덩이 마사지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마사지를 부위별로 해주죠. 근데 요즘에는 그 마사지가 주는 효과를 하나의 테마로 정해가지고 네. 마사지를 시행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면역력 증강 마사지나 성장판 자극 마사지 네. 그리고 두뇌 발달 마사지 이런 식으로 테마를 잡고 진행을 하는데요. 네. 최근에는 꽃미남 꽃미녀 마사지가 그 테마가 인기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받으면 얼굴이 이렇게 변해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그건 뭐 경락과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비슷한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마사지를 해서 네. 이제 키도 키워주고 그리고 몸매 라인을 어릴 때부터 잡아주고요. 그리고 얼굴 마사지를 해서 이 얼짱 부위 네. 라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는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심한 압을 주거나 그렇죠.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하는 그렇죠. 편이죠. 그렇군요. 네. 어디를 만져주는 걸까? 받아보셨나요? 제가 아로마테라피 강사 자격증도 있어서 간단한 마사지는 제가 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얼굴에 이제 얼짱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달걀형으로 이제 만들어줘야 네.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마에 여기 중앙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네. 손을 해봐야 됩니다. 네. 손을 올려서 가볍게 얼굴 바깥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쓸어 내려줘요. 네. 쓸어 내리는 거예요. 10회 반복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눈썹. 눈썹은 숯땡이 눈썹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눈썹 안쪽부터 시작해서 엄지를 눌러서 네. 바깥으로 이렇게 스마일을 그리면서 스마일을 이렇게 쓸어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아이기 때문에 세게 지금 어머니 지금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기 때문에 살살 부드럽게 그렇죠. 예. 부드럽게 쓰다마 주시듯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아이에게 베이비 마사지를 해주면 과연 어떤 장점이 생기는지 이게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쓰다듬어만 준다고 해서 과연 이게 달걀형 얼굴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정서적으로 약간 안정은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있는데 정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장점이 있나요? 우선 이게 어떤 신체의 경락의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네네. 그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마사지이기 때문에요. 네네. 일단은 아이들의 성장을 촉진시켜준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각 장기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기 때문에 질병을 좀 더 예방을 해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네. 특히나 이제 두뇌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많이 되면서 이제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하나의 놀이로 또 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군요. 네, 또 무엇보다도 이제 신체 접촉을 통해서 부모와 아이의 그 유대감을 높게 형성을 해준다라는 장점 때문에 왜 그 당시에 아이와 부모 사이에 형성된 관계가 네네. 그 이후에 모든 인간관계의 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뭐 엄마와 우리 아이와의 어떤 스킨십 이거 일단 굉장히 중요하죠. 높이 평가하고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마사지 스킬만으로보다는 아이들이니까 좀 아이들이랑 같이
놀이 개념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좀 아이들과 약간 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서를 가지신 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분이 정말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신체 접촉을 좀 좋아하는 분이 적합한 직업이죠.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뭐 산모나 부모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인관계도 조금 좋은 분에게 적합하고요. 네네. 그 외에는 현재 직업이 뭐 어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사로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영유아 관련된 분야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도 이걸 좀 같이 해두시게 되면 경쟁력이 있게 되겠죠. 네네. 또는 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보육 방법을 좀 더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좀 적합한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베이비 마사지사가 나는 되고 싶다 얘기 들어도 나는 접촉도 좋아하고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되나요? 우선 그 과정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들을 통해서요. 네. 베이비 마사지사 양성 과정을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교육기관은 평생교육원이나 협회 그리고 문화센터 등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 교육 과정은 베이비 마사지사 2급과 1급 또는 강사반 등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자격증 시험을 보고 일반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면은 자격증도,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교육 과정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교육 과정을 배우나요? 네, 그리고 우선, 뭐 예를 들어 이론과 실습 뭐 둘 다 공존을 해야 되는데 야, 이런 게 사실 만만치 않아요. 몸 쓰고 머리 쓰고 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대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어도 덜 퇴화가 되겠죠. 두 개 다 쓰게 되니까. 아,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론과 실습을 함께 배우게 되는데 우선 이 베이비 마사지의 역사와 그리고 이제 중요성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성장 발달에 따라서 골격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배우고 마사지할 때의 주의사항이나 준비물도 학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사지의 오일과 종류 그리고 특징들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신체 각 부위별로 마사지 테크닉을 실습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교육은 이제 시간이 보통 한 16시간에서 한 20시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업료는 뭐 다르긴 하지만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되어 있고 한 달에 그렇죠. 예. 아, 한 달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급 과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보통 그 시간에 20에서 25만 원. 자격증 시험을 보면 별도로 검정료에서 5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이러한 자격증은 관련 협회에서 민간으로 발급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잘 한번 자신에게 맞는 곳을 한번 찾아보시고 2급만 따셔도 기본적인 활동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요. 여기서 배우는 어떤 스킬, 기술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전형적인 아이를 위한 그런 기술이 그렇죠. 예, 성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이에게 맞는 기술인 거죠. 하긴 그렇죠. 이 아이를 이렇게 쓰다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건 괜찮은데 성인을 이렇게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면 욕먹겠죠.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아, 좋은가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원래 스킨십을 약간 좋아하신다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잘 하고 계시지만 보니까 이론 수업도 굉장히 많고 자격증도 따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들어보시니까 아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네, 주부잖아요. 무엇보다도 아이를 키워봤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그 교육 비용도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주부들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 다 컸고 하니까 이제 뭔가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근데 뭐 다른 직업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부라면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또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아이를 굉장히 이뻐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볼 만한 이론 직업이라고. 공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격증. 열심히 해야죠. 네, 나는 진짜 잘할 수 있다 하는 자기 주문을 한번 외워보세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있겠다. 글쎄요. 저도 이제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주부님 딱 뵈면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데 인상도 진짜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부근에서 제가 말씀드린 목소리, 소리도 좋으시고.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비 마사지사의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열심히 돈 들여서 배웠는데 내 아이만 이렇게 해주기엔 좀 아까운 것 같고 그렇죠.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활동 분야를 크게 한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영유아를 직접 마사지해주는 일과 그리고 부모들에게 그 마사지하는 법을 가르치는 분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마사지를 직접 해주는 경우는요,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그 보육원에서 마사지를 하거나 산후조리원 등에서도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홈케어를 요청한 일반 가정이 있어요. 네. 그런 가정에 방문을 하시거나 또 아까 조금 전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유아 전용 마사지 샵을 요즘에는 운영을 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제 취업을 하시거나 해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부모를 그 가르치는 교육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산부인과나 아니면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네. 교육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 그 아이들 용품을 취급하는 기업체들 있죠. 그런 기업체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베이비 마사지 교실을 주기적으로 운영을 해요. 네. 그런 교실에서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내가 뭐 하려고 하면은 일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네요. 네. 우리 주부님은 들어보니까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해주는 거 아니면은 뭐 그냥 마사지 샵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면 엄마들을 교육시키는 거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왕이면 네. 엄마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교육을. 그런 네. 강사직이 더 매력 있고 더 하고 싶습니다. 아, 왜요? 글쎄요. 그게 제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아요. 엄마들한 아, 왜냐면은 또 젊은 주부님이 앉으시니까 요즘 젊은 주부님들이 그런 거 배울 때 많은 도움을 주실 그렇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 키운 여태까지 그 노하우도 좀 알려 주시면서. 예. 맞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요. 첫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죠. 당황스러운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가 기침을만 해도 이게 어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들이 야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낮으면 그냥 나 뭐 그렇죠.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듣고 보니 이 아기 마사지 외에도 산모와 관련된 어떤 이런 또 마사지를 배워두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까지 이어지는 패키지처럼. 그렇죠. 거기 가면 또 다 산모 마사지를 해주고 그 아이의 마사지까지 이어지는 이런 패키지로 가면 어떨까. 맞습니다. 그 모든 직업은 그 직업과 관련해서 파생된 기술을 배워두면 훨씬 경쟁력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직업 같은 경우도 베이비 마사지 외에 베이비 요가도 함께 같이 공부를 해서 베이비 요가요. 네, 요가. 관련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산모를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모 마사지 그리고 산모 요가 이것을 함께 학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마사지와 관련해서는 뭐 피부 미용사나 아니면 아로마 테라피를 함께 학습해두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모, 사업 구상한다. 산모들을 마사지 해주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모유수유하시는 산모들이 요새 많기 때문에 모유수유도 마사지하는 곳이 있어요. 그때 그렇죠. 우리 아이를 어디에 어떻게 잠깐 맡기기가 곤란한데 그때 마사지를 받게 하고 애기 나는 이를 마사지를 받고 그렇죠. 완전 갓 태어난 애기도 마사지해요? 동호합시다. 동호 한번. 보통 생후 한 2개월 지나서 목을 가눌 수 있으면 마사지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난 사람 불러야지. 목을 못 가는구나. 그건 안 되겠다. 아니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내가 자격증도 따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죠. 굉장히 궁금해요.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돈은 얼마나 되느냐. 이 수입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금액으로 보통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육시설 같은 곳에서 마사지 활동을 할 경우에는 시간당 7, 8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사지 교실에서 이제 교육을 해주실 경우에는 한 시간당 10에서 15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양성 과정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좀 심도 있는 이론이나 실기를 교육을 해주실 경우에는 한 시간당 10에서 20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신의 어떤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그걸 의뢰하는 업체의 규모나 아니면 그 부모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많이 조율이 되기 때문에 그 수입의 폭은 좀 일정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나만 좀 열심히 하면 이거 수입이 몇 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틈새 시장을 잘 발굴을 하면 수입을 좀 더 많이 창출을 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예상치 못한 수입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실기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습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남편에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렇죠. 가족들이 건강해지니까 병원비나 기타 비용 이렇게 줄게 되니까 거꾸로 수입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눈에 걸면 뭐 눈걸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분적으로 남편이 또 용돈 더 줄 수도 있고 좋네요. 뭐 여러 가지 상상은 우리 주부님들에게 맡기겠지만 아니, 어쨌든 간에 좋다라는 거 이것만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시장님 우리 주부님과 이 베이비 마사지사가 우리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있으세요? 아니면 또 이 직업에 적합한 분들 이런 분들은 적합하다. 이런 분들은
좀 이 직업과 맞지 않지 않을까. 네. 왜냐면 또 유난히 손이 거치신 주부님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그렇죠. 손, 아, 안 되겠네요. 네. 어디 목숨을. 네. 우리 주부님께서는 아까 자녀분을 세 분이나 키우셨고, 네네.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지금 거의 고등학생까지 마사지를 많이 해오셨기 네네. 때문에 조금만 그 기초 이론과 심도 있는 걸 배우신다라면 훨씬 더 정말 적합한 직업으로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네. 이런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좀 손이 거칠어서 좀 고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마사지는 절대로 맨손으로 하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마사지 오일을 발라서 그렇죠. 부드럽게 쓸어 내려가기 때문에 아. 이 자신의 손이 거친 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좀 부드러운 게 좋긴 하겠죠. 진짜 그렇죠. 손 거친 분을 못 만나보셔서 저런 마사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친구는 네. 여기 확 가죠. 그런 경우는 안 되죠. 네. 뭐 스치기만 해도 상처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손 같은. 저는 괜찮아요. 피나나요? 네. 네. 아, 그렇지 않네요. 다행입니다. 네. 어쨌든, 이, 뭐, 사실 마사지는 네네네. 마음만 있으면은, 아, 그럼요, 그럼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굉장히 저희가 오늘 처음 들어본 직업이거든요. 그렇죠. 생소한 직업.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더 네. 약간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밝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맞죠? 그렇죠. 근데 약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출산이기 때문에 또 고민이... 그것도 약간 고민이 되네요. 아니 근데 드네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네. 약간 좀 고급스러운 직업이에요. 우리 아이를 마사지를 시킬 정도의 부모님의 열정이 어리. 그러니까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키즈카페 네. 같은 곳이 요새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것 또한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네. 큰 산부인과 네. 잘 되는 산부인과 있잖아요. 거길 들어가. 그 옆에 살짝 붙어있는 거지. 옆집에. 괜찮네요. 괜찮죠. 이거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그 키즈 네. 대상 마사지 전용 샵이 하는 마케팅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에요. 예, 네, 거의 마케팅에도 도가 빠른 사람들이 있다니까. 제가 이런 네. 쪽이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쪽을 우리 주부님들한테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발 늦잖아. 주말이나 그런 쭉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 말은. 네, 그래서 그 저출산 네. 문제가 우리나라는 점점 네. 심각해지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너무 확산이 되다 네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 영유아 때부터 아이들에게 아주 무한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으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왜 아이들, 학생들 사이에 그 사회적 문제가 많잖아요. 네. 왕따나 폭력, 그렇죠. 자살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사회적 문제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영유아 때부터 이 신체 접촉을 많이 해줘서 네네. 아이들에게 자라면서 이 건강한 몸과 따뜻한 마음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베이비 마사지가 어떤 필수 문화로 자리 잡고 좀 전문적인 인력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자신만의 경쟁력, 네. 블루오션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 맞습니다. 전망은 매우 매우 맑음. 네, 그러네요. 저 뒤에 장마가 올 수 있으나 피해가면 된다라는 거. 네. 이 정도. 근데 어쨌든 이 잘 모르셨던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나도 베이비 마사지샵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네네네. 분들 굉장히 많으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방송 보시면서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네. 접촉이 사랑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건 좋습니다. 이거. 네. 그 말처럼 네. 이 우리가 마사지를 통해서 갓 태어난 새로운 생명에게 이 사랑과 건강을 동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직업. 바로 이 베이비 마사지사에 적극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접촉이 사랑이다. 접촉이 사랑이다. 네. 자. 이런 걸로 접촉은 을이다. 아, 저희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접촉이 사랑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아이에게 우리 엄마와 아빠가 내 아이에게 많은 스킨십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틀림없이 바라게 자란다고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또 안정이 안정되고요. 되잖아요. 네. 네. 오늘은 이 베이비 마사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도전해보고 싶은 직업이네요. 그래요. 이게 뭐 그냥 일을 떠나서 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따뜻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말 있으세요? 배고프네요. 배고프네요. 네. 지금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주말일라의 도전!